도내 세개 대학이 교육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도내에서는 국립 대학인 군산대를 포함해 한일장신대와 전주기전대 등세 곳이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40억 원밖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입학생 모집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